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는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일어나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곳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만 머물지 말고, 너는 때가 되면 일어나서 내가 네게 명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너무 아프셨죠. 어쩔 수 없이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이땅 가운데 수를 우로를 그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슬조차 내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그 이슬조차가 다 끊어지는 그런 가뭄과 기근의 극심한 상황으로 내가 이 백성을 징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너는 이제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리시네가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면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종들을 어느 일정한 장소로 일정한 기간 숨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 바로 그리시네가라는 뜻은 바로 구별되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일정한 장소, 분리된 장소, 구별된 장소, 마치 골방으로 가라. 사도 바울에게는 아라비아 광야로, 또 모세에게도 광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독대하리라. 그곳에서 너를 훈련시키리라. 너는 그곳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라고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시간을 너에게 줄 것이라. 너는 이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독한 시간, 들짐승이 있는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시간, 그 장소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연단의 시간이, 이 훈련의 시간이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제가 요즘 그러고 있어요. 남편을 간호하다 보니까, 지금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다 보니까 하루에 세 끼를 밥을 이제 차려주고, 그러는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정말 답답해요. 너무 또 움직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좀 힘들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단순히 남편을 공개하고 섬기고 보호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시고 또 다른 이 훈련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렙다 가부에게로 가라라는 명령이 그 어느 날또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이 시간에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 시간에 기도로 더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더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 시간이 더 나를 죽이는 시간으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시간으로 바로 두어야 되는구나라고 자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이니까 할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 본성으로는 뛰쳐나가고 싶어요. 내 본성으로는. 아마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본성으로는, 야, 먹고도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훈련만 받을 수 있어?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 내고 교회세도 내고 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일정한 시간을 그곳에 그 골방으로 그리스나카로 가야 되는 거야. 나가서 전도도 해야지. 나가서 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똑바로 하나님 믿어 라고 그런 말을 뭔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고 더 생산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직 그 신의 물만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너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준비하리라. 예,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 떡과 고기를 공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종들을 결코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지난날 우리 자식들과 딸과 함께 그 연달의 시간을 겪으면서 야 5년 후를 바라보자. 그래 5년 후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5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주실 거야. 또 그 5년이 흘러요. 그러면 진짜 생각해보면 지난 5년보단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형편없어요. 그 또다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5년 후를 바라보자. 5년 후는 하나님께서 야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5년을 4번 보내고 나니까 20년 지나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아이도 다 크고 그러는 동안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질적인 연단이 자녀들이 그래도 뭔가를 벌어다가 11조라도 하고 또 맛있는 거라도 사주니까 좀 그 훈련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런 기억도 나요. 어떤 당시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한량 없이 꾸짖을 때 제가 정말 눈을 이렇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눈물이 촥 흐르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왼쪽으로 눈물이 촥 흐르는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있나?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가 그럼 이것이 나의 잘못인가? 내 운명인가? 내 사명인가? 어떻게 답을 찾기 힘들 그때 정말 저희 딸이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말 빕스 아웃백 그런 데 가서 정말 고급 스테이크를 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먹는 게 뭔지 그거 먹으니까 마음에 그 슬픔이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받은 상처가 좀 컸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자꾸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좀 변화되고 야 좋은 레스토랑에서 먹으니까 나까지도 괜히 예 이렇게 좋아진 것 같은 상태가 좋아진 것 같고 뭔가를 누리는 것 같고 뭔가 혜택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데 가서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그리스네카에 있을 때 떡과 고기 뭐 그래도 좀 괜찮은 음식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이것을 또 풀면은 또 다른 뜻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었다라는 의미도 같겠죠. 어쨌든 우리 주님은요 다음을 위해서 지금 그리스네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이라는 것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다 가부에게 가는 게 이 엘리야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네카에 두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광야에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목적지이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를 지난날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시돈이라는 곳이 이세벨의 고향 아니겠어요?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처음 그 발원지가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어둠의 땅으로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을 가셨죠. 큰 빛으로 예수님께서 어둠의 땅으로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곳이 결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둠의 땅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무엇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시키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들을 위로할 것이며 그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 시냇가 속에서 그 속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먹을 때 마실 때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불로 채우고 이 훈련이 인성과 영성이 되어져 있는 훈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곳곳으로 세계 열방 곳곳으로 보내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저에게 있는 이 그리 시냇가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장소는 어디일까? 저 정말 궁금해요.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옵니다. 야, 그곳을 향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이 시간에 축적해야 되는구나, 쌓아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경험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라.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 내가 예비한 나의 백성이 있노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욕하고 그 땅이 어느 땅인데 가냐고 그럴지도 모르고 왜 하필 그곳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너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내게 지금 주어진 현실 이 속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 땅 어느 곳에든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금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 예, 하나님